제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 그래도 이제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던 대학교인데, 지금 굉장히 학교가 복잡해졌어요. 여기 관선 이사가 이제 파견이 됐거든요. 근데 관선 이사들이 당연히 교육부에서 파송한 이사들이니까 성경적인 개념이고 뭐고 없는 거죠. 기독적인 가치고 뭐고 없는 거죠. 그래서 관선 이사들 이제 임기가 됐어요. 이제 물러가라고. 이 사람들 빠지고 새롭게 이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선 이사들하고 짝짝꿍이 된 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장 대행이 있어요. 거기 이제 한패를 이루고 있는데, 원래는 이강평 총장님이 잘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이 올림픽위원회인가, 거기 이제 사무총장인가도 지내시고, 뭐 배구협회 이제 회장인가도 지내시고 하셨던 사실 거물급 인물인데, 학교 들어서 학교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학교가 복잡해졌어요. 여기 이제 손원영 교수라고 있는데, 감리교단에서 이걸 좀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하기를 바랬더니 교단이 또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 미친 소리 한 거죠. 이단이죠. 이게 완전히 이단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살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손원 교수가 또 무슨 짓을 했느냐? 불상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어요. 근데 왜 신학대학 교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강병 총장님이 쫓아냈었는데 소송 걸면서 또 일반 재판부는 신앙의 원래 기독적인 이 건학 이념 이런 거는 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직을 시켜버리니까, 안 시키면은 계속 이제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 사람 손혜영 교수가 또 무슨 짓을 했느냐? 교인들 데리고서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교인들 데려와서 어느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면 좋다. 이런 인간은 그냥 절에 가 있지. 아니, 동국대학교 가서 교수를 하고 있지. 왜 기독대학교에서 진을 치고 있느냐고요. 이거 속아내야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방송을 내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어쨌든 점하고 제가 또 이제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이강평 총장님도 아까 또 따로 전화를 하셔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게 되는데, 광고는 뭐냐, 3시에 진행이 됐는데 1시 50분에 제가 교회에서 출발을 할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시간 여건이 되는 분들은 1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소요한 겸임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기는 있을 건데 사람들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텐데, 1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거나 3시까지 서울기독대학교로 오시면은 함께 기자회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들을 이제 교육부도 그렇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보내고 열어놔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지랖이 넓어서 성격이 원래 그래서 이렇게 끼어드는 게 아니고, 제 원래 성격은 내성적 사고형이라서 틀어박혀서 가만히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신학교 무너지면은 신학생들 엉망되고, 신학생들 엉망되면은 그들이 목사님 될 건데 교회도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 50분까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